송생사 오늘 어디 나왔습니까? 서초동 생사회관에 나왔습니다. 여기 왜 나왔어요? 교육받으러 나왔습니다. 무슨 교육이요? 동영상 교육 다 받지 않나요? 교세 소송 청구 생사 양성 교육 이 받으러 교, 일주일에 이, 두 번씩 야, 서초동에 가고 있어요. 예, 오늘 며칠 차예요? 2일 차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냥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 하는 겸 교육 받는 겸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론은 사무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오셨군요. 그건 아니고요. 조세 소송 이 양성 교육을 이제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뭐 세무사가 예. 이의신청, 심판청구, 뭐 심사청구, 심판청구 예. 할수 있는 게 세무사의 고유 업무긴 한데 교육 목적이 조세 소송과 예. 관련된 법이 뭐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다룬다고 해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일단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이번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부해 보려는 계기로 삼으려고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을 가지 못한 거에 대한 후환인가요? 회한으로 왔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떨거지로 같이 딸려왔습니다. 교육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교수님 강도 괜찮고, 일단은 교육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그요 교재 말고 다른 교재에도 본 적이 있나요?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아, 이게 혼자 읽어본다고 해서 예. 바로 뭐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틀 전에 어제 그제죠 그제 이제 프린트물을 봤는데 책의 내용이요 붕 뜨더라고요. 공중에 붕떠 있고 이게 귀 들어와야 되는데 붕 떠가지고 착 달라붙지가 않더라고요. 송세무사는 좀 틀리겠죠. 저분 나이도 아니, 어리고 그건 아니에요. 나이도 아직 30대이고 나는 50대인데 그렇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소송이라는 거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그 실생활과 완전히 괴리된 내용도 아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노력을 해서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라 가지고 송세무사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럼 송세무사 열심히 공부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수료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수료는 가능하겠죠? 예. 예. 뭐 워낙 좋아하니까 법을. 아니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 저는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 봤어. 아니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예, 열심히 하세요. 일이. 예. 예. 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저도 오늘 송대건 세무사와 떨거지로 딸려가지고 이제 저 보이시죠? 제2차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이제 나왔는데 2일차입니다. 나왔는데 제가 좀 요즘 건강이 좀안 좋아가지고 설사를 너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피부가 이렇습니다. 너무 창백하죠. 나왔는데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인데 이게 저희가 세무사 사람들이 굉장히 바쁠 때이 교육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 저도 좀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받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듣긴 해야 되는데 제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교수님도 이제 절반 이상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송에 접근을 하고 법률 대리인을 이제 이제 그 구제권을 받는 경우가 이제 한 반밖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소송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다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이해 당사자로서 지금 소송에 참가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저희가 이제 소송 이제 피고로서 이제 반소 원고로서 저희가 소송을 하나 제기하고 있는데 저쪽 파주시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소송을 한번 참가하고 나면은 이게 당사자라서 그런가 굉장히 피곤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역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소송을 이렇게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소송에 대한 물론 이론도 중요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요건 충족이라든가 증거를 이제 구비하고 챙기고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끝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놓치를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세무사로서 이제 어떻게 조세 분야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줄수 있다 그러면
이 한 몸 희생하여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렇게 2일차 조세 소송 전문 교육에 이제 나왔다는 점 이렇게 유튜브로 남기고 다음에는 이제 수료하는 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